자,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오, 진짜 진하다. 아, 뜨거. 아, 뜨겁다. 소고기가 진짜 한없이 들어있네요.
감자를 밥에 으깨 먹어도 맛있네요. 그래도 미역국은 말아 먹는 게, 최고죠. 미역국 이렇게 말아서 김치랑 먹는 게 최고예요. 싸우는 거 아니지? 싸우지 마! 그냥 다 맞아. 아, 뜨거워.
배부르다.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땀을 한 바가지 흘렸네요. 오늘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미역국을 한번 맛있게 끓여서 먹어달라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역시 맛있네요. 제가 보통 미역국은 생일이 아닌 이상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속이 진짜 든든하네요. 또 미역국은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태까지 미역국 끓여줘서 와 진짜 맛있다 이 소리를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미역국엔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미역국은 생각보다 되게 만들기 간단하잖아요. 혹시나 주위 분들 생일이신 분 있으면 한번 끓여주시면은 상대방도 진짜 감동할 거고 본인도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